숟가락 가져다면은 저거 그냥 먹습니다. 육회로. 예. 네, 전혀요. 갈비가 맛있겠다. 찰지고 좋기 때문이고요. 가로 세로로 몽글게 썰었잖아요. 네. 고기 결이 좋기 때문에 숙성이 되면요. 이거는 정말 찰떡 같아요. 착착 은거 붙어요. 우와! 우와! 정말 찰떡 같은데요? 누가 저렇게 던져줬으면 좋겠다. 갈비 좀 녹이면 석쇠에 올려 넓게 펴주어야 겉만 익지 않고 속까지 골고루 익힐 수가 있답니다. 굽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아, 맛있겠다. 센불로 보면 겉에만 타지고 안에는 안 익잖아요. 네. 은은한 물에 여러 번 뒤집어주면서 구워줘야지 타지지도 않고요. 속에가 기름은 빠지면서 육즙은 살아있는 거죠. 잘 못 타지면 좀 참수채 구워 기름은 쏙 빼고 육즙은 꽉 찬 떡갈비. 얼마나 좋을까. 지글지글 익는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너릇너릇 구워 군침도는 떡갈비를 접시에 올리면 손님상으로 나갈 준비 완료. 거의 안 탔네요. 어떻습니까? 명품 이야. 떡갈비 그 내공이 느껴지시나요?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으로 잠시 후미각을 깨우줄 태견은 전통 떡갈비 대령입니다. 맛있다. 입안에 넣는 순간 꿀맛 같은 떡갈비 맛의 동봉 확장은 기본. 자체 그런까지 먹을 기세인데요. 맛있어. 허벌나게 맛있어서 한 털 남길 수가 없어요. 육즙이 입안에서 쫙쫙 퍼져요. 떡갈비 한 거 다 먹었는데 반찬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한 거 더 먹어야 되겠어요. 게다가 떡갈비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반찬들이 상당히 부러진 듯 한가득 나오는데요. 야, 진짜 밥 한 공기로 안 되죠. 떡갈비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딱 좋은 별비 중에 별비들. 그냥 먹어도 흠잡을 수 없는 떡갈비가 두 배로 맛있어진답니다. 고소한 향이 나는 김하고 숯불 향이 나는 떡갈비와 같이 싸서 먹으니까 환상의 궁합. 오래 곰삭은 묵은 김치와 달달한 떡갈비의 조화가 아주 색다른 맛이 나네요. 푸짐한 전라도 인심까지 느껴지는 한상 차림. 떡갈비는 물론 이 반찬들도 전부 직접 만든다는데요. 어느 것 하나 정성이 빠진 게 없습니다. 저희는 한 20가지 정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하죠. 왜냐면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맛있기 때문에요. 한 가지라도 정성 들여서 하고 있어요. 번거롭더라도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싶은 사장님의 부집으로 만들어진 20가지의 반찬이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성인 두 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푸짐합니다. 산이 넘어지겠어요, 산이. 반찬 투정도 편식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떡갈비의 마법. 반찬 하나하나가 엄마가 해주신 그런 손맛이 하나하나씩 예, 들어간 것 같아서 예, 집에서 먹는 밥같이 맛있는 것 같아요. 떡갈비만큼 진정한 밥도둑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다음에 하겠어요. 환상이에요, 환상. 떡갈비 최고!